자, 14페이지 4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직면한대요. 아주 심각한 source of stress. 스트레스 상황에, 이렇게 근원, 원인이겠죠? 심각한 스트레스 원인에 만나게 됐을 때, 너는 아마도 fight back. 싸우긴 싸운데, 되돌려주면서 싸우는 거니까 반격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너는 반격할지도 모른대. 어떻게 하면서? reacting immediately. 너가 반응을 하는 거지. 너가 급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자, while this served. 자,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행동을 얘기하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막 쌓였을 때 예민하게 팍 반응하는 이거는 너의 조상들이 굉장히 그거에 또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자, serve 하니까 여기 적혀져 있죠. 어휘, 도움이 되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 그들이, 조상들이 attack, 공격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wild animal, 야생동물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자, while이 원래라면 동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반면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맥락상 뭐가 될지 너희가 직접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앞에, 자, while 안에서는 도움이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it is less 하고 도움이 안 된대. 그러면 상황이 반대로 나오죠. 반면에. 자, 앞에서는 도움이 됐는데 사실은 뒤에 보니까 덜 도움이 안 된대요. 요즘에는. 언제? 너가, 자, unless 하면 뭐뭐 안다면이에요.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오늘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반복된 단어 우리 한번 찾아보자. 반복된 단어 뭐니? fight, 싸운대요. 이 단어를 뭐라고 쓰고 있어요? attack, 공격하다, 공격받다. 이것도 역시나 attack, 공격받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스트레스 상황이 이렇다. 그 다음 볼게요. 기술이라는 것은 훨씬 더, make it much easier, 쉽게 만들었대요. 뭘? worsen, 악화시키도록 했대요. 그 상황을, 뭐를 통해서? with a quick response. 즉각적인 이런 반응으로. 자, 봐봐. 즉각적인 반응. 앞에서 아까 언급된 것 같지 않아? 즉각적인 반응을 했을 때 상황이 더 이렇게 악화된다라는 표현이겠죠? 기술의 발달은, 한마디로 기술이라는 것은요, 훨씬 더 쉽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즉각적인 반응 아까 뭐 있었니? reacting immediately. 핑크는 같은 톤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되게 좀 죄책감이 느껴진대요. guilty. 뭐에 죄책감이 느껴진대? responding too quickly. 봐봐. 같은 표현 또 바꿨었죠. 핑크예요. 내가 좀 빠르게 반응하는 것,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좀 죄책감이 느껴진대요. 특히 뭐에, 뭐할 때, 특히나 이메일 작성할 때, 이메일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막 했냐면, 막 어머 하는데 빨리 처리 안 되고 하니까 이메일로 다다다닥 쏴서 막 붙이거나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미안하대요. 어떤 톤으로 이 사람이 얘기했다? in a harsh tone. 되게 심한 센 말로 했다는 거예요. 거친 어투, 말투니까.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만드는 거니? things, 여기 나오죠? make things worse.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하는 그런 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the more something causes your heart to race. 자, 여기 이거는 해석을 할때좀 주의해야 되는데 the more.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더 뭐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 봐봐, 너의 심장을, 어떤 것이 야기하는데요. 너의 심장을 더 뛰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막 아드레날린 분비돼서 더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뭐 하는 게? step back, 뭐 하세요? 라고 하니, 자, 이건 한의 색깔로 해보자. 잠깐 뒤로 물러서래요. 뭐할 때? 말하거나, 타이핑 하거나, 그리고, 타이핑, single word.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메일 쓰거나 말할 때, 말하기 전에 잠시만 뒤로 물러서래요. 자,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은요, 너한테 뭐할수 있게 해준다, give you time. 시간을 준대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 step back, 뭐니? give you time to think. 이거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find a way. 찾는 방법. Find a way, 찾는 방법에 대한 그런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걸렸다고 그냥 보면 되겠네요. 자, 어떤 방식이냐면 다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the other person, 상대방이죠. 다른 상대방을 좀 healthier manner, 좀더 건강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줄 거다. 그런데 시간을 좀 너한테 줄 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 즉각적, 자, 핑크. 핑크 지금 색칠한 거 있죠? 지금 여기 immediately you 핑크 친구들. 이거 다 빠른 반응들이지? 빠른 반응 좋다, 나쁘다.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무슨 색깔? step back. 잠깐 물러나라. 지금 핑크랑 하늘색이랑 여기 반대되죠? 잠깐 물러나라. 그리고 give you time to think. 생각하거나 give you time to find the way. 그 해결책을 찾을 방법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체 내용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원이네요. 아, 폭력적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어떤 기원? 아니죠. 자, 어떤 장점이네요. 소셜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런 말 없었습니다. 중요성이네요. Taking time. 이거 무슨 색깔로 칠해야 되니? 그렇죠. 하늘 색깔 주제 나오네.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나오잖아요. 영어로 같은 표현은 이렇게 바꿔서 패러프레이징해서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반응할 때. 자, responding도 아까 계속 나왔던 표현이죠. 자, 4번입니다. 관계입니다. 건강과 뭐니 전혀 아닙니다. 자, 어려움입니다. Controlling emotional reaction. 감정적 반응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그럼에도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주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